물병 커서 좋아. 물병군단이다, 물병군단. 하루 쟁여 먹어도 되겠네. 아니, 밥을 가져왔는데 고추장을 안 가져왔어. 아, 이거 계집인밥인데 망했어. 여기 GS인데 수프용 고추장을 안 팔아서 그걸, 아, 이거 90g짜리 작은 거 샀거든요. 이게 추가보단 크니까 큰 거 샀어. 아, 라면 육개장. 고추장 겨우 사와가지고 힘들게 비볐다. 먹기만 하면 돼요. 라면도 먹어야지. 맛있겠다. 비빔밥 좋아. 육회 비빔밥. 응, 담았는데 딱 맞았어. 대박 신기해. 딱 맞췄다. 푸드 배터리는 충전기가 없는데 길이가 짧은 거는 1,000원? 1.5m는 2,000원. 이거 살 푸드 배터리 충전은 슈타인. 예전에 사둔 거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충전기를 이렇게 연결되니까 잘 된다. 안 그래도 직원분한테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직원한테 이렇게 물은 물어봐야 돼. 방금 지나가다가 옆에서 대놓고 틀어놓으신 분 있었어. 뭐야, 그치? 너무 웃긴데 황당한데? 충전 빵빵. 아이고, 충전품은 좋겠다. 싼 거 같다. 기프트 제품 받은 게 남아있었어가지고. 한 8,000원짜리 비싼 거 같기 때문에. 엄마 거 포장하고 내 것도 먹고 동네 마시면서 집에 가야 돼. 오늘은 먹고 가고 케이크는 포장해서 오늘은 마시고. 라떼 커피 라떼인데 꽤 많네. 이제 난 오늘따라 생닭이 먹고 싶어. 8,000원, 15,000원 비싸요. 저도 먹은 거 배고파요. 세로로 오늘은 템으로 찍어보자. 세워지네. 예. 아이고, 또네. 불끄기, 조명 켜기, 조명아 밝아져라. 그리고 불 켜기. 뿅. 아이고 힘들다. 저녁은 콩밥, 양갈한 쌈장, 찍어. 요즘 너무 잘 먹는 거 아니야? 그치? 매일 너무 잘 먹는 거 아니야? 식사야. 진짜로 맛있게 듭니다. 지금 그렇게 맛있어. 소금은 필수지. 도쿄도 시켰어요. 8,500원. 우리 전에 사진을 좀 찍었고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냠냠. 소리가 좋을 거예요.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먹지 않아도 되나? 약간 짭조름해요. 왜냐면 튀김이라 아이고. 맛있다. 아니, 지금 뜨거.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치워야지. 순식간에 반말이랑 먹을 것 같아. 왜냐면 배고파. 점심을 그렇게 먹고도 배고프냐? 응, 되지. 하지만 지금은 벌써 8시 다 돼가는 거. 17분. 아이고, 날라와버렸어. 쏟을 뻔했어. 매운 게 좋아요. 매운 거 최대한. 얼음컵도 가져왔거든요. 직접 얼린 얼음에. 콜라도 먹을 거예요. 콜라도 어제 사온 거 오빠가 다 준 거 남은 건데. 지워줄게요. 맛있겠죠. 여러분, 맥주 안주고 드세요. 지금 수영을 가지고 이번에 막 먹고 싶어질 겁니다. 뭔가 막 땡겨? 근데 이거 좀 잔인하지 않아요? 튀어나온 거? 뭔가 좀 그렇네.
친구야. 너무 맛있어. 배고파가지고. 진짜 너무 배고파. 그렇게 호구면은 정신없이 먹어버렸다. 설탕이 여러분, 제일 살찌겠어요, 이러다가. 근데 어쩔 수 없어. 너무 맛있는걸? 아, 뜨거워. 사이즈. 소리 싸운다, 안 피려고 하는 거 같아. 그래도 잘하는 거 아닌데. 이게 그래도 나이 안 나는 좀 맑으니까. 그리고 이거 키링 전에 중복을 하던 거 있잖아요. 아니, 근데 좀 불만이 들어온 게 TMI긴 한데. 아트박스에서 비싼 돈 주고 사서 뽑은 거는 앞에 비닐도 없고 뒤에 비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비닐 있는 줄 알고 막 때려다가 다 긁히고 상처나고 그랬는데, 얘는 편의점에서 더 싸게 주고 산 건데 한 번에 다 중복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비닐이 있고 여기도 비닐이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앞뒤로 비닐이 있어갖고 여기는 비닐이 없는데. 그래서 비싼 게 다 아니다. 근데 이 열쇠는 가방 열쇠예요. 가방 열쇠. 내 열쇠야. 다 내 거라고. 나중에 가방 꾸미는 것도 보여줄게요. 리폼하는 거는 어렵진 않은데 귀찮아. 재료를 뭘로 살까? 전에 이쁜 천이 있는데 어디다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안에 처박혀 있을 것 같은데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을 걸. 찾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나중에 이쁜 천 있으면 안에 깔지 뭐. 이불보 같은 거라도 뒤지에나 아니면 별 사든지. 돈 아까우니까 요즘 난다고. 콜라도 마실게요. 맛있어. 만족스러운 오늘 점심. 아, 이제 저녁이지. 저는 소스보단 솔직히 소금이 더 좋아. 내가 소금이라 그런가? 근데 맛있는 거 어떡해. 뭘 찐맛이지? 만족스럽다. 괜찮아. 아니, 벌써 앞발이 튀어나간 부상한 치킨치. 저번에도 통닭 먹는 영상 있었는데 그때가 좀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 닭다리, 널 포기할 수 없어. 널 포기할 수 없어. 제가 요새 우울증이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좀 짜증나는 게 꼭 우울하면은 일상생활 잘하세요? 치료 다니세요? 병원은 다니세요? 약은 드세요? 내가 예민한 건지도 있는데 한두 번은 괜찮았어. 근데 10명 정도는 계속 나한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도 계속 그거부터 먼저 물어보니까 이제 삐뚤기고요. 호구조사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왜 궁금한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일상생활을 못해? 뭐 나한테 도와줄 거 아니잖아. 그리고 뭐 약 드시냐 이러면은 솔직히 먹는다. 그럼 왜 안 났냐 그러고. 그리고 물어봐서 뭘 왜 물어보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호구조사야 뭐. 그거부터 다 물어볼 것 같다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가 솔직히. 기분 나빠요. 개인마다 다른 거긴 하겠지만 걱정도 아닌 거고 약간 편견 같은 느낌. 피해만 당할 수도 있는데 편견 같아. 우울하면 밥도 못 먹을 거다. 돈도 못 벌 거다. 일도 안 할 거다. 응? 집부사에 처박혀서 야무도 안 할 거다. 귀찮을 거다. 이런 약간 편견들이 있나 봐. 난 우울증 11년 넘었는데. 응? 10년 동안 우울증 앓으면서 일 한 번도 별로 막 쉬어본 적도 없구만. 다리 아파도 한 1년 쉬었지. 근데 그거는 우울해서가 아니잖아. 신체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여튼 간에 이해가 안 갔어. 솔직히 좀 열받았는데 오늘 먹으면 스트레스 풉니다. 이거 먹을 때 휙 먹을 생각에 너무 행복하고 기쁘네. 엄마랑 아직 나눠 먹어야지. 영상 찍고 싶은데 다 같이 이제 찍긴 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케이크만 가져와서 찍어볼까요? 그냥 먹을까? 일단 이제 영상 찍고 있는 동안 고민되니까. 나중에 찍지 아니면 사진으로 올리든지. 모르겠어. 일단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치킨은 역시 혼자서 물엉뼈가 진짜 맛있어.
소금도 찍어 먹고 맛있게 냠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맛저녁 하세요. 사랑합니다. 불쌍 여러분들. 안녕.